아, 겨드랑이 대기. 와, 지금 여기 출수. 아, 진짜 미치겠다. 아니, 이제는 예전에는 제가 그 춤추는 이런 데서 막 야외에서 춤추는 리액션 하면은 킥킥킥킥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욕하시더라고요. 네. 아, 내가 요즘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냥 내가 그냥 하는 대로 해야겠다. 와, 진짜 감사드리면 천상계. 오랜만에 그거 쳐야겠다. 오, 씨, 깜짝이야. 오, 씨, 깜짝이야. 사진. 오랜만에 그걸 쳐야겠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선물할 때 신청해 주시기 바라세요. 자, 그냥 그렇게 마시고 만나기 좋아하십니다. 선물할 때 너무 쳐다보는데? 아, 맞습니다. 다시. 아, 이거 스타트가 안 좋았어. 와, 미치겠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계세요.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디에 나오시는 DJ님이세요? 네? 어디에 나오시는 DJ님이세요? 아프리카 TV요. 아, 네. 봤어요. 그냥 구경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기 불편했어요? 와 이게 진짜 어? 여러분 풍년제가 어? 이거 뭐야? 아 우와 흰색도 있어? 우와 어? 나 이거 사와야겠다 생각 감사합니다 오. 저거 아까 말 딱딱한 거야 말딱한 거는 아직 안 씹어봐서 말라 어떤 걸로 사지? 모든 세트? 와 월월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감사드립니다 월월님 이거 사야겠다 여러분들 이게 좋지 않나요? 반반? 어? 와 18 아 18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막 이게 18,000원이라가지고 와 우와 우와 또 180개 감사드립니다 와 월월님 잘 먹을게요 우와 이거 이거라고 우와 잘 먹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 뭘 더 찍으라 한 거야 모듬 세트? 아 근데 이건 뭐지? 색깔이 되게 다양하네 아, 아 이건 딸기 딸기 아닌가? 딸기 딸기 이게 원조 원조인데 제가 서비스를 좀 넣어드릴게요 어, 아, 저 이거 사려고요 아유 일단 사시는 분 뒤에 사시고 어 이거 뭐예요? 서비스 딸기 좀 갖고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메인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우와 안 주셔도 되는데 수출이랑 원조 주세요 우와 우와 안 주셔도 되는데 이만큼이나 주고 이만큼이나 진짜요 여기 원조 풍년제가 우와 여러분 원조 풍년제가입니다 우와 원조 풍년제가 바로 여기 이렇게 시식도 할 수 있고요 많은 종류의 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초코파이 초코파이고요 우와 어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원조 풍년제가 원조 한옥마을 지경 3호점 와 팬가이 감사합니다 차소희님 와 저한테 이만큼 서비스로 주셨어요 저는 화이트랑 초코랑 반반 있는 거 사도록 할게요 무시라고? 누구요? 와 서비스 주셨잖아 와 저 이거 못 아 초코 화이트 반반으로 주세요 어 맛있는 냄새 나네 아 소보로 빵 냄새 어 아 내가 가 어? 네 잠시만요 92개 또 감사드립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감사드립니다. 92개 92. 감사드립니다. 월월님. 와. 감사드립니다. 이건가요? 네. 네. 풍년제.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어. 감사합니다. 와, 전주까지 왔으니까 사가야지. 와. 여기 튀김 소보 있냐? 아, 아니죠, 아니죠. 아, 튀김. 아, 튀김 소보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맛있어. 마지막으로 풍년제과. 풍년제과? 와, 정말 친절하시고 맛도 맛있어. 맛도 맛있어요. 와, 근데 전주도 혼자 다녀도 되게 좋다. 되게 구경할 곳도 되게 많고. 여러분들 혼자 여행 오세요. 여자친구랑 오지 말고. 죄송합니다. 어? 귀엽다. 어? 이거 봐. 어? 어, 이런데 편집샵인가? 이것도 한국어로 돼있어. 와, 딱 이 날씨에 오니까 진짜 좋다. 딱 시원하고 이 날씨에 오니까. 낮에는 너무 더웠는데 지금은 좀 시원해요, 여러분들. 우와, 찻집이 또 있다, 찻집. 어, 여러분들 하늘 보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완전 뿌였었는데 오늘 날씨 좀 좋은 것 같은데? 하늘 봐요, 여러분들. 우와. 오, 찻집. 아, 그 배에서 홍시 스무디 맘 먹고 가면 후회할걸? 우리 할머니 미숫가루, 아, 미숫가루 화스틱 한 개 감사합니다. 따봉. 우리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그베 차 테이크아웃 할인. 오, 오, 좋다. 홍시 스무디 먹어보고 싶다. 근데 저 너무 많이 마시나요, 여러분들? 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 아, 여기 별로 아니에요? 어? 도교! 도교! 와, 여기 진짜 할 거 많네. 와, 진짜 할 거 많네. 조격도 있어. 와, 만 원밖에 안 해. 조격 어깨 목 아로마 발지압. 와, 짱이네. 아, 진짜 하고 싶다. 와. 어? 관상 볼까? 어, 나 관상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욕을 많이 하는지. 아, 이 관상 보고 싶은데요. 어? 아니, 타로 말고 관상. 제가 관상 본 적이 없거든요. 가지 말라고? 어, 왜 이렇게 코가 커서. 어? 아, 주작이라고? 아, 무거워.
와. 여러분들 여행은 또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행은 이렇게 어? 또 발 아프고 또 이씨 뭐야 이 무거운 거 주렁주렁 들고 다니는 이 맛 아, 빵맛 빵맛 한 모탈이 와 지금 왜 이렇게 많냐고요? 다 먹을 거 사가지고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와.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전주 너무 좋다 와 스티커 이다기는 거요미 감사합니다 와 여기 너무 좋다 진짜 먹을 것도 많고 오늘 날씨 더운데 이제 약간 해가 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날씨 딱 선선하고 좋습니다 어디로 가지 이제? 아니 술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문 닫았다고 하니까 일요일이라가지고 어디로 가지? 밤에 신사가라 신사가라고요? 저 내일 아침에 가요 아, 내일 일어나자마자 곡주마을 어 여기도 한복 이쁘다 와 근데 한국마을에서 가기 싫은데 아직 전주는 전북대학교 구정문 시가지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와 고디언니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디언니 100점 만점에 100점 감사드립니다 어디가지? 감사드립니다 전주동물원? 와 기다리다가 왔다고요? 어? 어디? 어딜 기다려요? 방송을 안 켜시더라고요. 어, 저 아까, 아, 아까 전에 켰는데? 고디안님? 저 근데 4시쯤. 전북대학교? 어, 거기 갈까? 아, 네, 조금 늦었어요.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죄송합니다. 누이 단팥빵. 나 이제 빵 그만 살 거예요. 저 빵 너무 많이 사가지고. 저 빵 너무 많이 샀어요. 곡주마을 문 닫았나? 신시가지? 한번 가보자. 그래. 무작정 떠나는 거야. 택시 타고. 그냥 뭐 여러분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가볼게요. 예. 네. 가서 별로면 또 딴 데 가면 되지. 이게 또 혼자 여행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내가 신시가지? 저 아까 전에 한복 입었었어요. 택시를 어디서 타야 되냐?
신식. 아이고 아이고. 아, 술집 거리에요? 근데 거기가 좋다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남부시장 가라고요? 잠깐만. 내가 머리를 써볼게. 내가 이 백팩을 메고 왔잖아요. 빵을 여기다 다 때려 넣는 거야. 어, 별로라고? 어, 이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가방은 3단 3 콤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 빵을 다 때려 넣을 거예요. 짐을 없앨 겁니다, 여러분들. 안 부서져. 이게 딱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부서져요. 응? 뭐라고? 남부시장 청년몰? 어? 어, 거기 또 뭐야? 거기, 오, 거기 그럼 가볼까요? 거기 문 닫는다고? 거의 몇 시까지인데요? 어, 잠시만. 아, 내가 일요일 날 문 닫는지 몰랐네. 어, 됐어. 토박이라고? 그래, 한번 가보자. 가보자. 아니, 이거는 뭐 이제 낄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남부시장 청년몰로 가보도록 할게요. 절로 나갑니다. 노잼. 청년몰 19인 거라 된다고. 왜, 왜? 뭐지? 왜? 막 걸리고. 아이고. 오늘 이나방송 역대급 노잼.
맞아 죽고 싶다 꺼지세요 그러면 어? 나는 그닥 나 혼자서 그닥 꿀잼인 적이 없어. 뭘 내가 무슨 어 내가 철구님이냐? 뭐 역대급 노잼 이런 게 어딨어? 다 닥쳐 좀. 뭐라고요? 지금 어디 가냐면은 택시 타고 남부시장 청년몰. 어, 청년몰. 아니 이게 왜 철구님을 디스하는 거야? 철구님은 웬번 재밌는 방송을 하니까 어? 나는 꿀잼인 적이 없으니까 노잼이란 말도 하지 말라고. 그게 왜 철구님 디스하는 거야? 난 노잼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걸어가면 된다고요? 걸어가면 된다고요? 어디예요? 저 길을 모르는데? 차 타면은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바로 옆이라고? 일단 입구. 아, 차 타고 2분 정도? 아, 큰일 났다. 네? 대화! 네? 그럼 혹시. 네. 아, 벌써 8시구나. 네. 그, 남부시장 청년몰이 네. 뭐예요? 왜냐면 여기가 야시장 있어요. 지금부터 가면 야시장 엄청나요.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야 돼요? 아, 이리로 날 쉰다. 어? 이리로 날 다 쉬어요, 야시장이. 어, 이리로 날 쉰대요. 네. 금, 토, 일 날. 아, 진짜요? 아, 이리야 혹시 안 와? 안 해, 쉬어? 근데 청년물은 여름 쉬려나 보겠네. 거의 아니, 쉬어. 아, 진짜요? 그러면은, 그 뭐지, 막걸리 골목도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갈만한 곳 없나요? 좀 밤에. 일요일날은, 막걸리 골목 삼천동 열어 있잖아. 아, 문 닫아. 거기가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날. 일요일날에는. 네. 좀 볼 데가 없어요. 어. 이 근처에 막걸리 파는데. 그러면은 뭐 전북대학교? 예. 네, 전북대학교. 거기 갈까요? 네, 거기는 문 열죠. 거기 다 열죠. 그 예촌 막걸리? 예촌. 예촌 유명하죠. 서신도. 어, 거기 문 열어요? 열죠. 택시 타고 서신동 예촌 가세요. 서신동 예촌. 예촌? 막걸리. 거기 좋아요? 거기 유명해요. 오. 한 40까지 나와. 한참. 아, 진짜요? 와. 안주만 40가지.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와, 와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화이팅. 와, 40가지 나온다는데? 근데, 남부시장 청년몰도 오늘 문 닫는데요. 그리고 막걸리 골목도 일요일은 안 한다고 하거든요? 해요. 네? 아, 뭐야? 뭐, 한다, 네? 어디 하는데요? 아. 어, 진짜요? 문 어디 열었어요? 여기 삼천동 막걸리 공원 가면은 네. 그냥 연대 가세요, 연대. 막걸리. 형, 연대 있어요. 아, 삼천동이 열은데가 있나? 청년몰은요? 닫아요. 아, 거긴 닫아요? 청년몰은 닫는데요. 몇 군데만 열어요, 조금. 아, 조금, 그러면은. 좀 이제 좀 문 좀 많이 열고 좀 밤에 신시가지인데 그 신시가지 신시가지요? 이제 알려줘. 신시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반 생선이 아니에요. 막 집게 많아요. 아 진짜 큰게 생기는데 네. 지금 시간 많아요. 이거 애촌 그러면은 애촌 많아요 사람? 사람들 다 의견이 다르네. 그러면 지금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곳은? 어디야?
2cm를 가는 수 있어요. 구일집도 가도 되고, 초등집도 가도 되고. 네? 구일집이나 초등집. 구일집은 택시 타고 가야 되나요? 어. 아, 바로 앞에요? 네. 거기는 뭐가 유명해요? 모르겠어요. 이름만 들어봐가지고. 아. 아. 그러면은. 그러면 신시가지? 아, 신시가지 사람 많다고 했죠? 사람 없는 데도 있을까요? 아, 있긴 있어요? 구석진 곳? 그럼 일단 가볼까, 거기로? 그러면 사람이 좀 한적하면서 좀 문 열고 먹을 만한 데 없나요? 술도 좀 한잔하고 이럴 수 있는 곳. 신시가지 그냥 가서. 네. 짱 박힌 데 가요? 아, 짱 박힌 데 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슬장님이 말씀하신 거기 청년몰은 문을 오늘 확실히 닫았다고 하니까 못 갈 것 같고, 신시가지 그쪽이나 애촌 거기 둘 중에 한 곳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 어, 봐봐. 애촌. 오케이. 그러면 애촌으로 가봐요. 애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제가 다 못 가봤으니까 뭐 어딜 가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좀 그렇겠지. 일단 추천해주신 곳 애촌으로 가볼게요. 애촌. 아니, 예촌. 예촌. 여기 한옥마을입니다. 바로 술 먹는 거는 아니고 저녁도 먹으면서 술 먹방도. 응응 맞아. 와, 나 팔에 그 동생이 혼자 여행한 거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강추. 전주 여행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전주 여행 여행 혼자 와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진짜야. 진짜라고요. 어, 나 재밌는데?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택시 타야겠다. 와. 택시. 아이고. 기사님, 예촌 아시나요? 거기로 가주세요. 어디에 촌? 그 뭐지?
애촌 막걸리 서신동? 네네, 아 맞아. 네, 서신동. 낮에 엄청 더운데. 기사님, 그 오늘 일요일에는 그 남부시장 거기 문 닫나요? 청년물? 세상 이런 거의 아 진짜요? 금요일 토요일 청년 뭐라냐?